홀석이. 어둡네. 아, 어우, 스트레스 확 오른다. 아, 그냥 알람 듣고 기계적으로 막 확 일어나네요. 오. 되게 바로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좀. 난 무조건 세컨슬립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지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윌슨보다 눈이 더 큰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제 독립한 지 2년 조금 넘은 사람입니다. 한 6년 정도 숙소 생활을 했는데 뭔가 이 나이 때쯤에는 그럼 언젠가 한번 혼자도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오, 트와이스 포스터네. Sold out. 집의 컨셉은 화이트랑 브라운인 것 같아요. 오, 예쁘다. 깔끔하게 해놨다. 그래서 우드나 이런 식물 같은 거를 좀 좋아하게 돼서 색깔을 좀 맞췄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 식물을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본인이 다 맞춘 거예요? 네, 얼마나 다. 진짜 깔끔하다. 와, 진짜 깔끔하다. 더 있으니 곳만. 겨드랑이 관리를. 아, 생얼은 처음 본다. 어디 예쁘네, 이거. 아유, 바람이 잘 통하네. 하루에 한 번쯤은 환기를 꼭 시키고 자연 바람이 좀 맞는 편이에요. 아, 여기는 약간 좀 배행하는 마음에 드는 곳. 깔끔하네요, 진짜. 오, 깔끔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 있을 건 다 있어요. 이거 이 의지가 이제 다시는 안 자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찬물로 깨우고. 근데 같이 살다가 혼자 살면 좀 쓸쓸하지 않아요? 처음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걸쇠 다 잠가고 방마다 문 다 잠가놓고 막 이렇게 자고 그랬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는 너무 적응되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죠. 아, 맞아. 근데 아이돌 숙소 있다가 나오면 가장 처음 적응하기 힘든 게 정적이에요. 정적.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TV 계속 틀어. 왜 근데 그 정적을 원해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원한 거랑 적응이 안 되는 거랑 별개지. 어, 되게 머리를 정갈하게 조선시대 여인 청학동 스타일로 제가 아까 머리 흘러내리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빨리를 하시는구나. 쉬는 날이 많이 없으니까 최대한 뭘 빨리빨리 다 해야 돼요. 저 시간 아끼는 게 좋지. 저거 돌아갈 동안 다른 거 하고. 뭐가 좀 되게 빠릿빠릿한데? 오. 세상에. 와, 나 이거는 안 해준다. 아, 근데 저게 진짜 좋다던데.
식물이 죽을 수가 없지. 저렇게까지 하면. 식물 잘 키우신다. 그러니까. 원래 숙소살 때도 그랬어요? 원래 식물 진짜 조그만 다육이를 키웠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사니까 뭔가 나 말고 살아있는 식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 둘 키웠는데 약간 멍 때리고 이런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잘 자라면 기분 좋고. 네, 맞아요. 바지런하다. 어우 진짜 부지런. 나도 저거 잘 못해. 발가락 붙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다. 누구야 이거? 와. 새 친구인가? 아, 꽂으려고 그랬구나. 이건 뭐 사신 거 아니면 받은 거예요? 아, 이게 요즘에 광고 촬영 같은 거 하다 보면 꽃다발을 되게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항상 이거를 그냥 버리니까 맞아. 너무 아깝고 비싸잖아요, 꽃다발도 또. 제가 잘만 꽂아도 되게 오래 가는 거 맞아요. 진짜 예쁘다. 말려놓으면 또 예쁘고 이래서 꽃꽂이를 하려고 화병을. 이런 데는 무심하게 그냥 툭툭 저렇게. 아, 이쁘다. 아, 꽃병 이쁘네. 저렇게 가로로 넓은 것도 있으니까요, 요새는. 뜯어야겠다. 잘한다. 잘하네. 센스가 있네. 아, 되게 예쁘다. 잘한다. 깔끔하다. 무슨 검열 준비한 것 같다. 그럼 통과하지. 저런 보육관님도 할 말 없지. 아, 미니멀이 아닌데 정리를 너무 잘해서 미니멀하게 보이는 것 같아. 야, 그거 진짜 좋다. 하는 것만 하는 거야. 메이크업도 진짜 빨리 한다. 아니, 진짜 빨라. 아니 이게 손이 빨라. 이게 좋아 이게. 제 성격이 진짜 급해요. 아~ 엄청 급해서 뭐 빨리 막 다 빨리. 뭐야? 생각보다 옷이 없네. 그러네. 오빠. 아, 아니다. 아, 아, 세상에. 방에 없을 수가 없어. 아, 그럼. 원래는 한 옷방에 다 옷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 또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운동복이 또 많아서 이걸 좀 나눠놓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런 운동복을 다 걸어놓고 진짜 옷가게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서 이번에 편집샵처럼 해봤어요. 아직 정리 중이지만. 운동 가시나? 볼 넣는 것도 빨리 올 것 같아. 거울에 대보는 것도 빨리 하네. 혹시 집도 그냥 한 번 보고 계약하셨어요?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 집은 여러 군데. 설마 그랬겠어. 집이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회사도 그냥 제가 오케이. 나 SM이나 제가 똑같은 거 같아. 말은 그냥 대충. 다 잘하겠지 뭐 버려. 아, 공교롭게 티셔츠에도 허슬이라고 써있네.
텀블러 되게 큰 거 쓴다. 커피도 빨리 마시거든요. 와. 와. 하루가 48시간이겠다. 어휴, 손 나무신 거 봐. 동작이 진짜 빨라. 아니, 한 번에 머뭇거릴만 한데. 그러네. 진짜 군더더기 없이 당하네. 어머머. 원샷? 커피 마시는 거 여유롭게 보고 싶은데 나갔어. 되게 편하게 다니는구나. 계단으로 가요, 엘베. 운동을 하는 거. 엘리베이터, 뭐,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린 거지. 그렇죠. 움직이다 이거 하고 시간 때문에. 엘리베이터보다 빠른 거지. 어허, 안녕하십니까. 제가 필라테스를 하는 곳입니다. 필라테스. 거의 쉬는 날에는 오전에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춤을 너무 오래 추다 보니까 18년을 관절이 안 좋아서 무릎도 수술했었고 아픈 데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게 상해. 어쩔 수 없어. 그 다른 의미로 몸을 가꿔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라테스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됐죠, 선생님? 오케이. 가면 되는 거죠? 스트레칭을 다리 한쪽 오른다리 살짝 올려주고 발목 아예 몸쪽으로 당겨주고 이쪽 손 잡고 다시 뒤로 쭉 마시고 살짝 앞으로 쭉 살짝 와 이것만 해도 힘든데 사실 어 유연하네. 올라서 그대로 아래로 쭉 올라오면 제가 먼저 올라오게 시작인가. 다리 뒤로 해주고 엉덩이 뒤로 더 빼고 들어 올려야 돼.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쉬우면 진짜 힘들어요. 저기 스프링이 거의 남창동창이에요. 자, 다섯 개 더 줘. 하나, 둘, 호, 어디 갔지? 셋. 할 수 있어, 넷. 다섯. 야, 선생님 스파타네. 완전, 너무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다섯 개만 더. 왼쪽이다. 하나, 셋, 할 수 있어. 넷. 할 수 있어. 마지막 다섯. 다섯, 다섯. 하고, 자, 셋처럼 양손 오픈. 넷, 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잡고 조심히 일어나기.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내려와서 복부. 어, 수업이 진짜 빠르네. 약간 성격이 저 같아, 저 같아. 자, 요렇게. 벌써 힘든데요? 아니, 안 힘들어. 이렇게 다져진 거였구나. 진짜 네. 오른다리 붙어, 하나. 후, 후, 어디 갔어? 넷? 원래 잘하는 거잖아, 왜 그래, 넌? 어, 이상해. 진짜 스피드하게 했네. 다섯, 스스로. 여섯, 떨어지면 돼?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야. 올라와, 더. 더. 다섯 개 더 하나. 올라가, 넷. 올라가, 올라가. 마지막, 오케이, 내려가. 어,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어, 내가 힘들다는데. 무릎 그대로 두고 고관절 내려가. 후, 둘. 이말에 사단이 없네. 꾀를 안 부리잖아. 이쯤이면 이제 꽤 한번 부릴 때 될 거예요. 그리고 여섯, 털이 만 거 그대로 유지하고. 물도 한번 마시고 갔다 와야 되는데. 다섯, 털이 아프면 안 되고, 여섯, 털이 만 거 그대로 유지하고. 하고 무릎을 오른쪽으로 돌려. 그렇지, 둘. 오케이, 아홉, 지치지 마. 마지막, 열. 지치지 마, 그러면 안 지치는 거야. 열 개. 네, 다섯. 할 수 있어. 고개는 왜 이렇게 좀 움직여? 여섯, 일곱, 웃어. 그렇지, 여덟. 오케이, 아홉. 마지막 가서 열. 오케이, 하고 쉴게요.
아, 힘드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 내가 안 괜찮다고? 올라가서 내가 잡아줘야 되니까, 들어봐. 이쪽으로. 아, 나 이거 자신 없다. 자신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화이팅. 와. 넘겨. 어, 그렇지. 착지 하고 우하고 또 이렇게 다리 들고 앞에 가다 막 웃어. 천천히 만졌다가 다리 내려주고. 태양이 섞어서 준비하신 거 아니죠? 아, 아침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원래 인생이 힘든 거야. 오케이. 이야. 그렇지. 이렇게 차고 머리 쭉 하면서. 그렇지. 오. 자, 가능하면 이쪽 다리 떼고. 이 V까지 하고 허리 더 굴곡시켜주고 하나, 진짜 둘, 셋, 넷, 다섯 가지 천천히 다시 와, 천천히 진짜 잘한다. 내려올게요. 오케이, 잘했어. 자,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올라와. 후, 천천히 아니, 동작을 말아서 몇 개를 하는 거야? 내려갔다가 응이 아니라 후. 그렇지, 마시고. 자서 쭉 올라. 자, 지금 다 웃고 있어. 일렉트릭 쇼크가 그냥. 일렉트릭 쇼크. 자서 쭉 올라. 후, 그렇지 마시고. 여섯 훅. 여덟 허리 쭉 머리 길어져야지. 쭉 쭉. 여기만 해. 하나. 둘. 어, 다리 좀 해. 어, 세상에. 넷. 다섯. 잘한다. 일곱 웃어. 일곱 웃어. 그렇지. 여덟. 마지막 넷 하고 다섯 가지 하고 천천히. 원위치 와서 그대로. 잘했어. 난 저러고 싶은데 누워있거든. 그렇지. 어. 근데 저는 그런 스파르타가 좋아요. 뭔가 아 힘들지 않아서 좀만 쉬어 하면은 진짜 그냥 사람이 너무 루즈해지니까 그럴 거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쉬지 집에서 뭐 하러 하나. 이왕 하는 거면 또.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서 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아주 흥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얼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뗀다, 일곱, 여덟. 그리고 미소를 아홉, 잃지 않아. 아, 집까지 뛰어가야 되지, 안 되겠다. 내일 풋살인 하러 가야겠다. 아홉. 엄마. 알겠어.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업, 훅. 위로 올려주고 다리, 여덟, 훅. 아홉, 쭉. 마지막, 쭉. 가슴 쭉 뻗고. 어려움, 하나, 둘, 셋. 어려움, 하나, 둘. 와 진짜 하드 하기 싫으신데. 아 저 정도면은 선생님이랑 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거든 사이가. 네? 약간 태릉 선수촌 같기도 해. 여섯.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오케이. 후 잘했어. 앉아서 해줘. 잘했어. 어머 잘했어. 아 근데 좀 이게 저 좀 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춤 이렇게 공연만 해도 칼로리 소모 많이 내니까. 원래는 그랬었는데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하고 제 몸의 변화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쉬면 되게 제가 하찮은 사람 같고 되게 별로인 사람 아, 같고. 아까워요. 왜? 아, 아까워요.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갈게요. 휴식도 아니네 끝난 건데. 사람 일곱. 아 이런 사적인 얘기 안 하는 거 너무 좋다. 아우 시네 아이고 고생했다. 아 어색해. 아 내가 편하다. 아. 어색해. 지금 처음 누운 거 아니야? 이게 몇 시쯤이에요? 저 때 몇 시쯤이었죠? 제 생각엔 5시? 그럼 눈 떠서 5시까지 안 누운 거예요? 그러네요. 아이고, 바로 일어났다. 와. 에. 또 하시게? 그냥 이게 집이니까 형식만 갖춘 거죠, 뭐. 어, 낮잠도 안 돼요. 낮잠 자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거나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TV를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헐. 뭔가 내가 하루를 버리는 것 같고
어떤 거에도 재미가 안 생겨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몸을 움직여야지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어, 뭐야? 아, 이쪽에도 냉장고가 있구나. 뭐야? 어잉? 술? 술 먹자, 술 먹자. 나이스. 아 이게 김치 냉장고에 넣어야지 냉장고에 넣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아이고 향을 막 삭혀요. 대충 봐도 꽤 많이 들어있는데. 그 첫 잔에 꿀꿀꿀꿀꿀 그 잔을 딱 먹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죠. 너무 좋다. 좋다. 어, 안주 없어? 진짜 안주 없이? 이게 안주가 있으면 다른 맛이 섞이니까 별로인 것 같아. 진정한 애주가 깔끔하게 딱 그렇게 먹으면 매력을 더 빨리 취하는 느낌도 좋아. 아, 그렇지. 아, 그건... 취하려고 먹는 맞아, 것도 맞아, 맞아. 아, 너무 좋아. 이 테이블을 이번에 장만했는데 이사하면서 저도 원래 항상 바닥에 누워가지고 와 똑같네 그래서 약간 진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아 진짜 아. 이게 통하는 게 있었네. 졸린 것보다 노곤노곤 해제 이 시간에 그래 이제 졸리지 않을까? 뭐야? 어 뭐야? 누구야? 집주인 왔다 집주인. 집주인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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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자. 정윤이 정윤 씨 집이었구나. 정윤이 깨끗하게 사네요. 일도 같이 하는데 사적으로도 제일 많이 보는 친구고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좀 가족 같아가지고 성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정윤이도 진짜 털털한 친구여가지고. 거의 누워 있으면 정윤이한테 전화해요. 여보세요? 나 한 잔 했어. 저 때가 제일 기분 좋지. 너 한 잔 했어? 한 잔 해버렸어. 몇 술 했어? 아, 자기야. 왜? 나랑 놀러 가자. 알았어, 일단 너희 집으로 가면 돼. 어, 빨리 와. 알았어. 진짜 찐친이네. 오. 금방 왔네. 야, 이거 갖고 왔어. 뭔데? 복숭아? 오 예스. 정윤이네 아버지가 밭 하셔가 농사 지으시고. 싸. 아 근데 집 왜 이렇게 어두워? 천아 감성 몰라? 조명 새로 했으니까. 성격은 잘 맞는데 취향은 좀 바, 반대구나. 이제 갈 준비할까? 어 갈 준비해. 가보자. 어디에 갈까? 응? 너한테 아까 줄라 했는데 깜빡했어. 아, 부침제. 네? 정현이가 매년 멤버들한테 챙겨줘요. 그 어머, 약간 어머. 엄마 같은 친구예요. 아, 진짜? 아, 옛날에 너 그런 생각난다. 뭐? 너 차 시상시켜준다고 했을 때 근데 비와가지고 너가 와이퍼 키는 법 몰라. 아, 맞아. 새끼손가락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서른 살인가 진짜. 너는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난 별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진짜? 그러면 30대 되는 그때도 괜찮아?
괜찮진 않겠지? 나는 그 나이에 내가 뭐 하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 솔직히 막 아직까지도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진짜 모르겠고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뭔가 그때쯤 되면은 진짜 막 내가 이런 거 할 때 너무 재밌어하고 취미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분명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런 삶이 좀 궁금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삶. 맛있게 먹어. 너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모르겠어. 몰라도 돼. 옛날에는 그거를 모르겠어서 되게 막 왜 나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뭔가 그걸 모르니까 이 나이인 것 같아. 그냥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나이에. 지금 우리가 어쨌든 어린 나이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게 많아지면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이 들 것 같아. 다 왔어. 멀리 가셨네. 나 원래 되게 나 막 사람이 정신이 좀 없잖아 내가. 근데 여기 보면 차분해져. 어디 가시길래? 나 이따 한번 볼게. 인정할게. 비 오나? 야, 비 온다. 어떡하냐? 정연아, 어? 맞아보자. 어? 원래 그런 게 청춘이야. 너만 맞아. 나 여기 우산 있거든. 너무 치사하네. 진짜 좋아해요 여기는. 아. 정혁이 형. 비 오니까 시원하네. 이런 데가 있어. 좋다 여기. 비 오는 산책하는 거 좋지. 여기는 고요해서 너무 좋아. 엄청 고요해요. 힐링이 돼 뭔가. 그 생각이 많아지는 날에 이렇게 그치?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는지 알겠어. 위로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거길 가면 너무 바쁜 삶과 바쁜 곳에만 있다가 거기서 그냥 되게 자연이니까 치유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진짜 여기야말로 쉼의 장소네요. 제가 멍을 진짜 못 때리거든요. 그 유일하게 멍 때릴 때가 약간 그런 데서 일단 그 강을 보면서 약간 멍 때리는 편이고 너무 고요함 속에 있으니까 나만 아는 그 장소가 좀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조금 구경하자. 그래. 야, 여기 이쁘다. 진짜 좋지? 응. 온 보람 있어? 어때? 운전한 보람 있어? 보람 있어. 오. 아. 옥수수 먹을래? 아니야, 옥수수 먹어. 아, 이러려고 따왔구나. 이따 사두면 쓸 데가 있더라고요. 생류만 먹어볼래? 맛있다. 그치? 먹어. 이거 왜 그 맛이냐? 어디 시골집 간 것처럼. 이야, 시원하다. 맛있네. 근데 다음에 또 사와서 시장 가볼까? 가볼까? 그래. 비가 이제 덜 오는 것 같아. 너무 대화가 모해해서 좋다. 뭐야? 이거 타고 가야 돼. 와, 이거를? 사실 저거 타고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 몇 년 다녔거든. 야, 너 잘한다. 야, 미쳤다. 야. 너무 좋아요. 진짜 혼자 사는 게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독립하고 나서. 뭔가 제가 저를 알겠는 게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뭔가 뭐를 하면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게 혼자 계속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앞으로의 20대는 저의 취향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다, 좋다. 야, 도망가! 자기야! 자기야! 땀나니까 옷 갈아입을 거 챙겨가지고 갔거든. 어우, 씩씩해. 걸음도 빨라.
맛있겠다. 맨두. 여기 반찬 맛있는데 많잖아요. 반찬집도 그렇고 뭐 꽈배기 뭐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있어요. 내가 익숙했구나 계속 거리. 아유.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진짜 높구나. 아 보쌈 중짜나랑요. 칼제비 하나요. 보쌈 중짜나. 여기를 사실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게 됐었었는데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갔는데 엄마 아빠가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시면 맨날 그걸 먹으러 가자고 하세요. 일단 저 그 정겨운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생각보다 혼밥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꽤 있어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 혼밥도 자주 다니세요? 혼밥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빼곤 다. 아, 삼겹살 집도 가능한가요? 아, 완전 가능해요. 오. 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한다. 오, 진짜 맛있어. 그냥 김치야 진짜 맛있어. 미쳤다. 와, 오. 와 근데 혼자 먹기엔 좀 많이 꽤 드시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연습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는 막 아껴서 적게 먹기 싫더라고요.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뭐라도 맛보고 싶고 그래서 시켜서. 이 조합이 뭐 하나도 포기하기 어렵긴. 아, 그렇지 그렇지. 잘 먹겠습니다. 아우 정말 알배추에 맛있지 말해봐요. 감출하네. 어허 이 친구 좀 봐. 오 여기 김치. 아이고 아이고. 살짝 매콤해 보인다. 하하 이거 죽겠네 이거. 너무 부럽다. 뜨거운 국물인데도 빨리 드시네요. 유천장 많이 까지죠? 대리정가 말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맨날 까지죠. 아, 왜 이렇게 까지지 했는데. 성격은 급하고 이거를 먹고는 싶고.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봐. 급하잖아, 지금. 네. 좋아, 좋아. 나 진짜 급하게 먹어. 아, 맛있겠다. 아, 저렇게 아, 먹어야 돼. 맞은편에도 혼밥 하러 오셨네. 혼밥 많이 해요, 어르신. 진짜 많아. 우와. 어우. 맛있다. 잘 먹는다. 이모, 이모, 여기 하나만 줘. 아니 뭐? 아 진짜 너무 뭐 있나? 너무 멋진 동생이다 진짜. 진짜로. 아 너무 맛있다. 아 아유 야 운동을 먹으니까. 세상에 저것도 빨리 먹으면 목구멍을 여네. 그러니까 여워요. 이렇게 와. 아니 벌써 왜 와. 진짜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원래도 낮술을 좀 좋아하세요? 제가 낮술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집에 놀러 가면 일단은 낮에 왔으니까 한잔 해. 이거부터 시작이 돼서 저녁은 이제 저녁이니까 이제 시작해야지 하고 한잔 해.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 이제 해장해야지 하고 한잔 해. 어머. 약간 이런 스타일이셔서. 보통 술을 못 먹게 하시는데 부모님. 아니 여기서 먹으래요. 여기서 먹으래요. 아~ 엄마가 있을 때 먹으라고. 구도 좀 배우고. 네, 그런 것도 좀 좋네. 배우고. 여기다 잘 시켰다. 살이 안 먹는다. 탄수랑 단백의 비율이 완벽해. 한 단지. 이모님, 저 이거 남은 것 좀 포장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거는 뭐 용도가 많잖아. 다시 먹을 수 있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이 동네로 왔던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구리에 살았는데 어릴 때 시장을 다녔던 기억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때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뭔가 시장이 있고 좀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로 되게 가고 싶었었는데 이런 데 오니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동네 또 이를. 그대로야. 옥수수. 맞아, 옥수수 지금 철이지 뭐. 세 개. 만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싸요. 네, 여기로 입금하면 되죠? 예예. 요새 저렇게 다 있더라. 저게 신기해. 입금하는 게. 예, 아주 맛있을 거예요. 이미 많이 먹었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최고다. 원래 집에만 있는 거를 진짜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무조건 바깥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운동 끝나고 집에 오면 심심하니까 나가서 밥도 먹고 오고 구경도 좀 하고 원래 저 진짜 한 번 나오면 집에 웬만한 걸 다 끝내고 들어가는 편이기는 해요. 여기. 알지. 여기는 진짜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진짜 없어. 열대어도 팔아. 재밌어요, 구경. 심심할 때 구경하면. 뭐 살까? 뭐 사러 오셨지? 사도 많군. 바구니. 아, 형수 있지. 뭐, 이제 이사해가지고.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과자도 있네. 그래, 이러다가 장바구니 차는 거야. 맨날. 맞아요. 그냥 제가 들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여자들의 약간 필수 코스 아닌가요? 아, 뷰티 스토어. 여기 그냥 개미족인데. 물건 고를 때 좀 꼼꼼하게 좀 고르시는 편이세요? 즉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이거 필요했다 혹은 이거 갖고 싶다 이러면 그냥 빨리 나가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네. 저 많은 양을 저렇게 빨리 쇼핑하고.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있는 거 풀어. 너무 빠르구나 내가. 와, 문 여는 것도 진짜 톡톡톡 물을 뜯어내듯이. 와, 와중에 저 못 참고 먹으면서 척척. 바로 넣는구나. 아, 진짜 바지라네. 누울 법도 안 돼. 한 번은 안 듣고. 눕는 거는 커녕 앉지도 않는 거. 아니, 근데 점점 뒤로 와서 속 버무는 것 같지 않아? 바닥대가 좀 붙은 것 같아. 더 붙는 거 아니야, 사실? 와, 미쳤다.
샤워를 기한보다 빨리 했어. 어, 그래? 뭐야? 아휴, 씻었는데 덥냐. 아, 팩. 머리 안 말리는 거 신기하다. 붙이고 말리겠지, 이 시간제를 하려고. 그렇지. 어, 그렇지, 나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어? 저거는 어떻게 빠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어, 아니, 그거 안 되지. 머리도 다 안 마른 것 같은데. 대충 두피만 마르면 다 마른 거죠. 또 땀 날 것 같은데. 또 치워. 지금 겨울 손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 저 너무 바빴더라고. 네. 아, 집안일 너무 밀려 있었어가지고 미국 아, 네. 갔다 오고 어쩌고 저쩌고 아, 스케줄 계속하면서. 와, 집에서 진짜 가만히 못 있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도. 아 맞다 나 아까 빨래 돌려놨는데 이렇게 생각나면 그냥 가서 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유일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비행기 안. 근데 그것도 좀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어. 그때 유일하게 진짜 가만히 있는 거 같아요. 영화관은 괜찮아요? 영화관? 영화관 안 좋아해요. 영화관 되게 안 좋아해요. 한 10분만 앉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 찔 수가 없어. 어. 저 소파는 아. 장식이네. 앉아 있잖아. 인테리어,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 패션감이 살아 있잖아. 우리 다 빠져 있는. 제가 그래 나 좀 쉬자 이러고 또 세탁기가. 아. 이게 달라고 이거? 아, 저 달아야 돼서. 이거 혼자 하기 쉽지 않은데. 어, 설명서 안 보고 하는 거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걸 누가 설명서를 봐. 설명서 보고 하지 않아? 코트는 있어야 또 이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코트는 달아야 되는데 이제 2년 짠다고 이거. 그 정도면 안 달아야 돼요. 2년이요. 아, 이제 이번에 코트 달아야겠다. 좋았어. 드디어. 아, 잘했다, 잘했다. 덜 말랐던 거야, 코트니? 아, 덜 말랐는데. 보통 이게 넓고 말리니까 아~ 아닌가요? 어쩐지 코트니 좀 구깃구깃해. 자기 머리도 안 말랐어. 그냥 바짝 말리지 않았을 거야. 아, 그럼. 이런 거 있으면 편하지, 꺼낼 때. 맞아. 영양제를 또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아. 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저 빵 케이스 아닌가? 맞아요. 어, 쿠키 같은 거. 어. 딱 들어가네.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밥은 먹어야지. 나머지는 먹어요. 안 들어가는 건. 조금만 느리게 사면 영양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것도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봐봐, 이렇게 깔끔하잖아. 그죠? 너무 좋잖아요. 해가 왜 안 지냐? 이게 정말 시간이 좀 느리게 가나? 또 뭐 하려고 하신 거 있었어? 뭐야 이거? 아 전등이다 전등. 어.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아, 조심해야 돼. 이거 무섭더라 야 이거. 아 조명이 원래 여기 집에 있었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너무 바꾸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걸 못 달았었어요. 그냥 저것만 가지고 오고 그래서 오늘 시간 있으니까 저것까지 해버려야겠다 하고. 현기증 올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아, 이따 꺼야지. 곱이 좀 내리네.
위험해. 봐봐. 나 할 수 있어. 와, 대박. 이거 나도 까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먼저 하고. 어떻게 접으라 그랬는데. 그렇지. 절연 테이프. 잘한다기보단 제 손이 닿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뭔가 제가 하면 더 애착이 가고 더 뿌듯하고 만족감도 크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빈틈이 보여도 그건 맞아도 내가 했잖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요즘 친구들 모르는 음악이 나오네. 어. 완전 훌륭해. 완전 잘했어. 오. 그거 넣구나. 그 전동 드릴. 아,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빨리 하려고. 전동 드릴 훨씬 빨라. 아니, 그거 설치하는 게 좀 더 걸리긴 해요. 아, 전, 아니, 그거까지 전... 계산한 거야. 맞아요. 돌아가는 속도보다 이게 빠를 수도 있어. 아, 네. 잘했다. 분위기 바뀌어졌다. 하루에 이렇게 길어. 이렇게 빨리 쓰는 거야. 지금 이틀 산 거야. 포크레 언니로 치면 3일 정도는 산 거야. 아, 그럼 그럼. 아직 회도 안 됐어.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청소 업체 1등 직원. 아, 아니, 청소할 게 없잖아. 아, 방금 맨발로 올라가 가지고. 와, 와 미친 생활력이다 진짜로. 거의 뭐 신데렐라 그거 같다. 대화도 너무 좋던데. 너무 좋아. 이거 자기 집 아닌 것 같아 되게 약간. 걔 집주인이 언제 오는 거야 집주인. 주인이 먼저. 되게 행복해요 되게. 빠르게 빠르게 하는 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어색하지 않아? 그만 열어 좀. 받지 마, 열어놔. 좀 이따 또 열어. 어휴, 바로 바로. 부피 줄이요. 한 거지. 야, 완전 어두워졌어. 아니 안 웃어. 아니네. 아, 아니네. 좋아서. 난 여기 시골길이 너무 좋더라. 나도 좋아. 똥 냄새. 고소하지. 어, 이 냄새 맡으면서 코를 여네. 마음껏 맡으려고. 이 냄새야. 인간미를 충전시켜 줄 수 있어. 가보자고. 지금이 캠핑하기 제일 좋은 날씨인데. 딱이야 딱. 와, 오랜만이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언니. 아, 다 왔어 다 왔어. 화분을 엄청 갖다 놨네. 어. 어머. 부모님이 매주 오시다 보니까 매번 치고 팔고 하기가 그래서 장박지로 아예 생활하고 계십니다. 에? 네, 그래서 거의 항상 장박처럼 늘 하고 계셔서. 아, 진짜? 아, 좋네. 아버지가 이제 건축가셔가지고 저기는 직접 지으신 거고. 와, 좋다.
아, 이게 캠핑카 위에가 있구나. 사실은 캠핑하우스, 캐빈하우스 이거를 그냥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동생이 둘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랑 12살 차이가 나요. 부모님은 육아를 거의 20년을, 20몇 년 동안 육아를 하셨잖아요. 어머, 얼굴 똑같아. 얼굴 그대로인 거 봐. 그래서 저를 키워서 이제 집 밖으로 떠나보내고 둘째도 좀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만 남았으니까 막내는 또 어리기도 하고 캠핑장 가면 또래 친구들도 있고 잘 노니까 그때부터 아마 이제 좀 삶의 자유를 찾고자 부모님이 캠핑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캠핑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하나쯤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었고 이렇게 마련을 해보게 됐어요. 아~ 야, 역시! 아,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잘 꾸며놨다. 와. 없는 게 사실 없어요. 제가 먹을 것만 사들고 가면 되는 상황이어서. 아, 하루도 좋아. 이야. 와, 인덕션도 있어. 아, 이러면 근데 진짜 우와. 쉬는 날 가고 싶어지겠다. 야, 저거 술 차갑게 드시려고. 어머, 어머. 그리고 삼겹살을 소뚜껑이고. 아. 너무 좋다. 대박이다. 어. 어디다 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추가를 하는구나. 네, 이렇게. 이런 또 재미 꾸미는 재미가 있으니까. 아, 이거 예쁘다. 귀엽잖니? 기다려봐. 여기다. 정 언니 키가 안 돼. 정 언니 키가 안 돼. 아, 동생이 더 크구나. 오. 저랑 한 9cm 정도 차이가 나서. 뭐부터 해? 너 하라는 대로 할게. 이거부터 하자. 아, 근데 날씨 너무 좋다. 응. 맥주는 바로 먹을 거야. 예예. 그렇지요. 뭐야? 우와, 저게 뭐지? 소금 후추통인데 콜라 그 병 모양으로 돼 있어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요. 그래도 앉을 때 있어야 되니까. 아, 난 이럴 줄 알았어. 저 테이블 꺼내놨다, 이제. 하나, 둘, 셋. 조심, 조심. 워낙 자주 오니까 뭐 해야 될 일들이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둘 다 이러고 있어요? 동생도 빠르네. 동생이 사실 저보다 더 야무져서. 뭐 언니가 잡들이해서 저러는 건 아니잖아.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너무 아기자기하다. 맥주 한 잔 할착? 맥주 한 잔 할착? 그리움. 이게 맛있지. 이상하게? 그리움. 아, 동생도. 아, 좋아해요. 아이스박스 있어, 시원하다. 아이스박스 그래. 아~ 짠! 아~ 아이고, 바로 또 낯을 들어가네. 유전이야, 유전. 100% 유전. 완전 유전이. 불 붙인다, 지영아. 왜 저 우물정자로 저렇게? 아유, 장작도 뭐. 불 다 났는데? 어, 불 잘 지폈다. 군더더기 하나도 없네. 아, 버벅거림도 없고. 아, 진짜 많이 가신 사람이에요, 진짜로. 아. 이거 불 다 한 다음에 뭐 할 거야? 나는 감자를 할게. 그래. 그럼 내가 밤을 줘서? 그래. 오. 그래. 내가 감자를 씻어올게. 그래. 그럼 이거 봐, 들어다 봐.
언니 이것 봐. 짱 크지? 오, 좋아. 약간 이 캠핑이 분명 쉬러 온 것 같은데 쉴 수 없는 것 같아. 아니, 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아, 놀랐어? 일어나, 야, 얼른. 동생 더 하네. 동생이 진짜였어. 어. 튼실하구만.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다. 야, 완전 왕건이 찾았어. 진짜 많은가 보구나. 좀 소화하게 재미가 있지 않아? 아,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긴 하다. 그치. 잘 보면 바닥에 맞네. 응. 뭐 약간 농촌 아이들 같은 거. 아, 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어, 다 된 거 같은데? 저거 타는 소리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하.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저 다른 이 가족 너무 좋아. 서연이까지 성인이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일단 집안 내력이야, 집안. 술판 나겠지? 그러면 약간 여행 계획을 이렇게 짜야 돼. 하루를, 하루는 술 먹고 다음 날은 숙취. 어, 아, 하루는 술 먹고 다음 날은 숙취. 어쩔 수 없어, 여긴. 안 먹을 수가 없어. 맞아. 여기서 먹으면 술이 그렇게 잘 들어간다. 그렇지. 먹는 것도 잘 들어가. 동생은 언제 성인 돼요? 아, 막내는 이제 아직 중학생이라서. 잠깐만, 15살이면 아우 5년 남았네. 4, 5년 남았네. 그 친구가 술 먹기 시작하면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 얘기가 어떻게 그러고. 왜냐면 제가 그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안았고 제가 막 업어서 재우고 이게 다 기억이 나요.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술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 이상할 것 같아. 아,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어버키우드는. 여기 근데. 이상하잖아. 그럴 수 있겠다. 언니 근데 날씨가 심상치가 않네. 하늘 봤어? 왜? 아니 뒤에. 저 뒤로 봐요. 아, 근데 오늘 해가 엄청 빨리 질 것 같아. 날이 이래가지고. 빗방울 떨어질 느낌이야. 이렇게 해야 먹기 편할걸? 어, 뭐야? 소금? 캠핑에서 먹을 때는 고구마보다 감자가 더 맛있다. 어, 나도, 나 감자 정말 좋아.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여기 이렇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감싸서 하면 이게 소금이 싹 배어들면서 그게 간도 맞고 맛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꼭 캠핑을 가면 무조건 감자를 사갑니다. 부모님 얼마나 뿌듯할까? 그러니까 기특할 것 같아. 고기보다 감자를 더 맛있게 먹을 거야. 맞아. 이거 비 오겠다. 그치? 아, 세팅을 좀 해놓을까 미리? 모기장 좀 쳐놓고. 둘 다 뭐 일하러 온 사람들 같아. 아유. 아, 우리 대단한데? 야무지다. 비교차도 또 다시 빼는 거 아니야? 야, 그 좀. 배고파? 차라리 뭐 배달 음식을 시킬까? 비도 오고 하니까. 그래 그래 배달 음식 좋다. 내가 배달 시켜볼게. 아 근데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비 오니까. 아 우중 캠핑. 아 오히려 또 좋겠다. 너무 좋아. 주종을 바꿀까? 그럴까? 좋아. 아 이거 대표 먹어야 되는데. 법주? 법주 어디서 가져왔어? 뭔가 끓이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대표! 아, 뜨거워. 아, 약간 정종 데워 먹듯이 그렇게. 네, 정종 데워 먹듯이. 아, 나 오늘 비 오니까 단디 취할 것 같은데? 아, 네. 이거 양념이랑 이거랑 다 넣으면 돼, 야채랑. 소세지 넣어야겠다. 오, 멋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캠핑 고수들은 무조건 밀키트야. 맞아, 밀키트가. 언니, 응? 칼칼하게 고추를 넣는 건 어때? 넣어볼까? 설마 따서 넣어?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텃밭이 아예 쫙 있어요. 와. 거기 있는 거 그냥 따서 먹고. 싱겁나? 아니, 딱 좋아. 아유. 짭짤하게 먹으면 맛있어.
비 오는 날 딱 맞는 메뉴 골랐는데. 진짜 맛있겠다. 내일 먹어야지. 오, 느낌 있어. 어, 이제 술 데워졌겠다. 어. 따뜻해. 진짜? 오, 예스. 까보자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너무 맛있다. 아, 눈물 나. 밤을 먼저 꿀까? 미쳤다. 오, 야, 이거 거의 군밤장수야. 그니까. 와, 저 밤 안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됐다. 딱 이 계절에만 딱 진짜 따서 먹을 수 있어. 진짜 알밤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미쳤다, 이거. 저 숟가락으로 퍼먹자. 요구르트 숟가락 같은 거. 아니. 응? 그러게, 옛날에 시골 가면 맨날 저거 먹어. 응? 아. 에이. 입 벌려. 간장게장 처럼 짜네. 아, 저 포슬포슬 떨어지는 거 저거. 나 빨리 감자 먹어보고 싶은데. 감자 까줄게. 대박이지. 기다려. 얘도 입에 털어놔야겠다. 아우, 저 굵은 소금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는 진짜 맛있다. 그래? 이거 원래 버터도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슥 녹는단 말이지. 그럼 그때 먹는 거야. 이거를. 이게 최고지. 습격. 기다려. 와, 완전 녹았네, 버터. 아유. 와, 저게 이렇게 녹는구나. 이 뺏긴 수분을 충전해주잖아, 저 버터가. 아, 진짜 너무 맛있겠잖아. 장갑 줄까? 이거? 아니, 하나 낄래? 원래 이렇게 좀 손도 기어가고 해야 내가 캠핑했구나, 이렇게. 아이, 저 맛이지. 아, 이거야, 저 맛이지. 진짜 너무 맛있다. 나 행복해. 나도. 아유. 야. 뭐야? 아오. 냉동양파를 먹어. 라면의 면보다는 저는 그 라면 국물과 또 다진 마늘 넣고 항상 양파 넣고 원래는 김치까지 넣는데 김치를 김치냉장고에서 소분을 안 해놔가지고 뭔가 내가 다 좋아하는 것이 다 있네? 이런 느낌. 아, 근데 맛있겠다. 아우. 아, 좋다. 맛이 다르겠다, 진짜. 누워있질 않아. 와, 아침 일어나자마자 설거지라니. 저희가 지금 투어 중이에요. 트와이스 콘서트 하고 있어서. 와. 런던 찍고 파리 찍고. 전 세계에서 최고구나. 투어를 거의 매주 최근에 갔다 오느라 인도네시아랑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계속 짐을 못 풀고 그냥 필요한 것만 꺼내 쓰다가 오늘 드디어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투어 때문에 짐을 계속 뺐다가 진짜 귀찮아. 키는 이해하겠지? 넌 너무 이해하죠. 어쩔 때는 저거 그대로 해서 소금만 바꿔요. 맞아요.
뭔가 이미 1.5배속 같아. 손이 빠르니까. 저래 직성이 틀리는구나. 와. 금방 하나 또. 맞췄어, 정리를? 아, 지효씨한테 부탁하고 싶어. 그래, 좀 색깔 있는 어깨로 다 딱 들어가요? 네. 또 뭐 하려고 하신 거 있었어? 어? 아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라면 끓이는 스타일 나오잖아, 이거. 이게 뭔지 알아? 성격 급해가지고 끓는 점 빨리 올리려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올라가니까. 아, 빨리 올려야 돼, 우리는. 라면의 면보다는 저는 그 라면 국물과 또 다진 마늘 넣고 항상 양파 넣고 원래는 김치까지 넣는데 김치를 김치냉장고에서 소분을 안 해놔가지고 그걸 못 넣지만 그렇게 하면 그 한국인의 그 국물이 탁 느껴지면서 제가 다 계란을 엄청 좋아해요. 계란도 탁 넣어서 먹으면은 뭔가 내가 다 좋아하는 것이 다 있네 이런 느낌. 어, 안 풀고 안 풀어야죠. 아 근데 맛있겠다. 아우. 아 좋다. 맛이 다르겠다 진짜. 못 살겠다 진짜. 잘 먹는다. 와 진짜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어. 너무 좋아. 잘하다. 바로 정리한다고? 평소에 헤어 메이크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다닐 때는 잘 안 하고 싶더라고. 좀 쉬게 하려고. 네. 뭐야? 뭐 어디 놀러 간다 보네. 세겠네. 오, 그러게. 투어도 다녀오고 또 음악방송 활동이나 앨범 활동이나 계속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뭔가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캠핑을 한번 다녀오기로. 오, 캠핑하구나. 캠핑 시간을 잡았습니다. 이게 쉬러 가는 거잖아요. 지영아 언니 13분 남았어. 지영이? 응? 알았어. 응.
캠핑 친구인가 보다. 여보세요? 지영아 어딨어? 나 근처에 있는데 바로 갈게. 바로 와 있어야지. 거기 서 있는데? 급하게도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나 바로 갈게. 멤버는 아닌 것 같은데. 멤버 중에 지영이는 없죠? 오셨어요. 많이 늦었지? 누구야? 누구야? 언니를 기다리게. 제 동생 02년생 박지영이고요. 친동생? 네, 친동생이야. 닮았다. 닮았다. 붕어빵이다, 붕어빵. 인명 여기 눈이 비슷하네. 02년생? 몇 살인 거죠? 02년생? 21살. 동생은 모델 일도 하고 있고 이하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우와. 아, 셀럽이에요? 셀럽이에요. 셀럽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셀럽이지.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6살 정도 나서 동생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좀 친해진. 진짜 닮았다. 약간 집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동생이 야무지고 손도 빠르고 세심하고 또 어떤 면으로 소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되게 덤벙대고 털털하고 막 이런 성격이라 저랑 되게 자매지만 정반대의 성격인 그런 친구입니다. 와 근데 진짜 축복받은 유전자다. 언니를 기다리게. 빨리 탈게. 나의 운전 쫄지 않을 수 있어? 좀 단단히 마음을 잡고 왔어. 단단히까지야? 지금 가면 아마 밤이 많을걸? 밤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 아 하긴 계절이 그럴 때구나. 나 조금 배고파. 나 복숭아 싸왔는데 먹을래? 곶감도 있어. 곶감 있어? 뭐 먹을래? 복숭아는 복숭아. 말복이야. 좋아. 아 말복 좋지. 말복 너무 좋지. 딱복이냐 물복이냐 싸움 있잖아. 아유. 맛있지? 겁나 맛있다. 하나 더 줘. 근데 되게 각 잡혀 있다, 동생이. 병장 같다. 나 오늘 진짜 최선을 다해서 먹을 거야. 오늘 그런 날이야. 근데 나 위가 너무 줄어가지고 딱 라면 한 개에 다 못 먹, 한 반 개 먹는 것 같아. 배불러서 못 먹겠대. 더 먹을 수 있어? 그치요? 너 먹을 수 있는, 너 먹어. 나 근데 이따 먹으려면 좀 비워놔야 돼. 놔줘. 동생은 먹질 못하네. 의자 좀 찰게요. 확실히 여동생 좀 섬세하긴 하다. 왜? 어때? 와우. 어때? 와우. 와. 이게 이렇게 오래됐어? 그래. 아. 있어 느낌? 근데 너의 세대야? 아니잖아. 이거? 나의 끝자락 세대? 끝자락 세대 이때 몇 살이었어? 9살이었던 것 같은데? 와우, 지겠다. 이건 뭐, 너 이거 막 춤도 알아? 아니, 몰라. 그런 기억은 없지? 세상에. 모르지. 고학년부터지, 고학년부터. 아이고, 세월아. 나 가서 아무것도 안 해야 돼? 형님? 할 거 많아. 일단 밤부터 주워야 돼. 그치. 너 다 먹었어? 다 먹었지. 빠르네. 배가 왔나 보다. 네. 어때? 응. 어때? 오케이. 내가 갔다 올게. 너 있어. 그래. 너무 좋다. 캠핑장이 대단해. 아, 타이밍 최고다 지금. 왔어. 준비됐어? 응. 언니 의자 놓을게. 우리 개 술. 먹어보시죠. 너무 좋은데? 바라밤. 열어봐봐. 이게 뭐 김부각 치킨 있더라고. 이거 신기하다. 치킨이랑 김이랑 같이 있네. 응. 다 꺼낸다. 아, 맛있지. 열어봐봐. 와우. 진짜 근데 진짜 맛있겠다. 근데 맛있겠다, 저. 찌개에 치킨에 비주얼 이긴다. 아이고야. 잘 먹겠습니다. 나 요즘 힙한 거래. 아, 진짜?
우와. 아,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동생도 왼손잡이네. 맞아요. 와, 관찰력. 속살이야. 여자. 와, 캠핑하면서 치킨 먹으니까 색다른 거 같아. 그치? 응. 맨날 고기 먹으니까. 아. 조합이 좋아. 한잔해라. 약간, 와, 저거 진짜 조합 최고다. 따뜻한 술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아, 부대찌개. 맛있죠? 국물로 마무리네. 아. 아. 맛있다. 비가 오니까 더 좋다. 서현이 뭐 하나? 서현이? 막내? 아, 동생? 네, 막내. 생각만큼 영통해볼까? 좋아. 뭐 하는데? 맛 끝났나, 이제? 끝났을까? 서현이 진짜 오고 싶겠다. 그니까. 학생 공부해야지. 하이. 뭐 먹어? 치킨. 아유, 애기네. 비 오고 있어, 앞에. 여기도 비 와. 나 서울도 비 와? 우리 막 셋이 여행 언제 오나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 진짜? 응. 뭘 그렇게 머리를 하염없이 만져. 이뻐. 우리 집 공주잖아. 공주님. 뭐 했어?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아, 술만 먹어. 뭐 우리 한 거 많아. 그렇구만. 서현아. 응? 빨리 커. 알았지? 간단하게. 언니 4년 남았어, 4년. 나 생일 빠르잖아. 4년 뒤면은 내가 30대네. 아줌마들. 아줌마들. 요즘 그런 거 없어, 서현아. 너 그거 큰일 난다. 그래, 100세 시대야. 나 완전 상처 받았어. 다음엔 놀러 오자. 그래, 나 양치 안 간 지 진짜 오래돼서. 술 많이 먹고 고르지 말고. 한두 번 먹는 게 아니구나. 요 녀석. 너 굴렀어, 집에서? 언니한테 하는 말이겠지. 내가 엄청 불렀어. 같이 않았어. 불렀겠지? 술 다 마셨어? 응. 마시멜로 있잖아. 응. 아, 마시멜로. 구운 다음에 그렇게 요즘에 스모어처럼. 그렇지. 저게지, 저게지. 뭐야, 이것도? 저거지. 스모어, 스모어. 아, 왜 이렇게 발전이 빨라? 아, 이거 이렇게 센 불이면 안 되는데. 이거 깍하면 타는데. 몸 불길이 거세서. 저게 은근히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여기 숯이 있어, 여기 쪽에. 우, 지영아 이거 봐. 우, 지영아 이거 봐. 오, 지대로다. 오, 잘 익었다. 진짜 잘 익었다. 아, 잘했다, 잘했다. 저 갈색 됐을 때 딱 먹어야 돼. 얍! 얍! 스모어. 와우! 아, 맛있겠다. 너 근데 살벌한데? 어, 야, 마시멜로 큰 것도 가져왔다. 진짜 맛있었어. 야,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우리. 맛있다. 서현이가 진짜 좋아하겠다. 맛있는데? 응. 어우. 누군지도 모르네. 너무 돼지 같아, 나? 아니. 잘 먹으니까 좋지 뭐. 캠핑에서 먹은 거 돼지 아니야. 그만큼 움직여, 보니까. 근데 이가 다 썩을 것 같아, 지금. 와, 달어. 오늘 둘이 오니까 너무 좋다. 그래? 응. 나도 좋아. 재밌어. 너 혼자 살면 안 외로워? 외로운데 그걸 이겨. 그러니까 이겨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 만족감이나 내 행복함이나 그게 그 외로움을 이기는 것 같아. 동생도 동생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 왜?
너무 빨리 혼자 살고 싶어. 혼자 살고 싶어? 11살이면 이제 혼자 살고 싶어지지. 아, 한참 뒤에 하고 싶지, 이렇게. 아, 이제 꿈이 생기지, 이제. 난 나중에 혼자 살면 홈파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힘들어? 그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응.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긴 해. 너 근데 홈파티 하면 나 불러줄 거야? 나 노땅이라고 안 놀아줄 거지? 제 첫 번째 게스트로 불러줄게. 나만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 불러줄지. 우리 엉뚜 할까? 어. 엉뚜? 엉뚜가 있어, 여기? 엉뚜가 뭐야? 그럼 내가 쑥을 따오지. 응? 좋아. 뭐야? 엉뚜 차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새로운 게 많다. 네. 워낙 오래 다니시니까 부모님이 뭔가 지식이. 네, 뭐가 많으세요. 아니, 주변에 쑥도 있어? 간다. 두 개야? 응. 엉덩이 디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할게. 뭐야? 젖어가지고 근데 이거 이거는 더 넣을까? 쑥은 원래 젖어야 된대. 아, 그래? 어. 그래야 이게 수분이랑 같이 날아간대. 이 정도? 응. 괜찮아? 오. 뜨거. 아, 뜨거. 하하이. 근데 금방 식. 어, 된다, 된다. 어, 된다, 된다. 어, 좋아, 좋아. 아, 그냥 의자 밑에 놔두는 거구나. 야, 아, 진짜 고수다. 오, 쑥향 대박. 대박 많이 나? 쑥 냄새 좋아. 이야. 여기 오면 항상 이 마무리로 쑥등을 해줘야 끝나죠. 그죠? 항상 이제 저 시간이 되면 아빠가, 엄마까지 여자가 내시니까 다 한 명씩 넣어주고. 아버지랑 하나. 네. 오, 쑥 냄새 만든다. 대박이지. 아, 너무 좋아. 저 아이디어다. 뜨끈해? 따뜻해. 한 번 더 진짜 캠핑하고 싶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저의 평생 내 편인 느낌이라면 동생들은 좀 평생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게 맞아. 저는 빨리 가족들이 다 성인이 된 그 가족 여행 가고 싶어요. 거의 엄마 아빠가 저희를 다 케어했다면 이제 동생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운전도 좀 나눠줘 하고 저희가 좀 가이드처럼 해주고 막 이런 여행도 해보고 싶고 좀 그래요. 좋은데? 너무 좋다. 할 수 있어. 어? 왜 말아? 이게 뭐야? 끔찍한데? 야, 이게 뭐지? 엄마가 떡국에는 만두를 꼭 넣어야 된다. 근데 만두 안에 있는 맛이 그 맛이 육즙이 나오니까. 곱다. 난 곱다. 살림은 아니고. 오? 여기랑. 아, 너무나 친숙한 동네구나. 아, 저 새꼬십자 알고 있구나. 그걸 봤어? 그게 맛있어요. 맛있지? 네, 맛있어요. 저 맛있어. 느낌이 약간 수험생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여기 아세요, 혹시? 아, 알지, 알지. 붕세권이야, 붕세권. 팥 두 개랑 슈크림 두 개 주세요. 근데 항상 그 퇴근 시간쯤에 가면은 줄이 너무 서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보이면 그냥 무조건 지나가다 보이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나라도 갔네. 꼬리부터 먹네. 꼬리가 요 식감이 좋지. 그렇지. 바삭바삭해서. 어? 장 좀 보려고. 금남 씨랑 너무 좋아.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아유, 구수하다. 아, 여기 양념게 더 많이 팔지. 맞아, 여기 장어도 팔고. 아, 맞아. 족발도 팔고. 아이고. 어. 아, 저 도넛 좀 하나. 아유, 시장 도넛. 어유. 맞아. 여기 이 집. 맛있겠다. 이제 곧 설날이잖아요. 떡국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신년 맞이.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먹는다고 하잖아요. 떡국 끓이는 방법을 엄마가 알려주셨었어요. 엄마의 레시피대로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날 원래는 어머니가 떡국을 해주셨는데 제가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어 뭐야 떡국이 숙취 좋을 텐데. 아, 안 들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진짜 많이 줬구나. 와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떡국을 이제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아이가. 아 여기 만두 맛집이야. 김치도 맛있겠다. 아 김밥. 이거 떡국에 넣어도 되는 거죠? 네 만두국. 요거 하나예요. 떡만두국으로.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만두. 굴. 굴이 어디서 파냐? 생굴 넣으면 좋지. 오. 엄마가 굴을 꼭 넣어야 된다. 굴 넣으면 너무 좋지. 시원해요. 굴 넣어. 혹시 여기 근처에 굴 파는 데 있어요? 굴? 생굴? 생굴. 밖에 나가야 있는데. 여기 큰 길로요? 일로 나가면 아유,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새만금고 있어, 바로. 새만금고? 이거 바로. 여기로 나가면 쉽지. 여기로 나가서 바로. 응. 좌회전. 좌회전 하면은 바로 조금 더 우회전하면 새만금고 바로 있어. 아. 내비게이션. 근데 저 조금 더 가다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조금의 기준이. 난 지금 못 알아들었어. 100% 가다가 또 물어보여야지. 아, 물어봐야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단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실망하죠. 완벽하게 알아들었다는 반응을 하고 가야 돼. 맞아요. 아, 이런 데가 있네. 요새 골목에 막 저런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새로 나가서 네. 바로 좌회전. 좌회전 하면. 좌회전? 어렵다. 바로 조금 더 우회전하면 새만금 바로 있어. 아, 굴이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도착해야 돼요. 어, 있다. 맞는데? 어. 너무 떡하네. 아~ 정말 앞에 있었다. 진짜 앞에. 와. 와, 신선하다. 생굴 있어요, 생굴? 굴 10,000원? 주세요. 맛있겠다. 여기구나. 지금 먹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마늘은 엑스. 그래, 저렇게 적어 다녀야 돼. 대파 한 단만 주세요. 네. 너 귤 좀 사갈까? 아우, 귤 맛있지. 뭐가 맛있어요? 다른 것도 맛있죠. 요즘 딸기도 맛있고. 딸기. 딸기도 맛있지. 엄청 달아, 요즘. 달달한 거. 오늘 먹을 거예요. 야, 지금 먹으면 맛있지. 그거 제일 맛있어 보여요? 아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되게 주부구단 같아요. 그래요? 네. 거의 다 톤이 주부 톤이긴 했어. 주부구단. 어. 네. 감사합니다. 내가 귤도 드겠어. 세 개? 세 개? 세 개? 네. 떡이랑 소금만.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아이고. 떡국 하려고 하는데 떡 좀 사려고요. 이건 무슨 떡이에요? 이거는 모시송편. 이거는 모시송편 맛있는데. 저렇게 또 더 사게 되지? 아, 그럼. 커피 있는데 커피 한 잔 드릴까? 먹을 거 가지고. 아, 괜찮아요. 그럼 커피 한 잔만 제가 사할게요. 딱 현금 딱 떨어지네. 사장님, 여기 근처에 소금 파는 데 있어요? 소금?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이거 떡국 만들 때 쓰려고요. 소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인심이 좋으시더라고요. 5년 된 소금이에요. 아, 저 정도면 완전 충분하지. 감사합니다. 오, 가방이 꽉 찼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아, 이 집 오랜만이다. 깨끗한 집. 여전히 깔끔해. 굴은 바로 넣어. 야, 맛있겠다. 이 위에 하나 넣어야지. 어. 안 넣네. 안 넣네. 또 이제 입에 속으로 움직이시겠지? 엄청 빨리 움직인다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 좋아. 나온다. 이 망설임 없는 이 무빙이 좋아요. 신중 감성에 맞아. 되게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 어. 실제 했었던 거야. 그렇지. 지효 나올 때만 이 음악이 나와. 어우, 내 마음 급해져.
이게 얼마나 더 빨리 움직이려고. 맞다. 올려주세요. 아, 저 국물 있으면 끝나지. 그럼 사골 국물만 맛있어도. 그다음에 굴. 아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굴도 맛있었네. 팍팍 넣으라고. 아유, 맛있다. 야, 굴국 아니냐, 이 정도면? 진짜 많긴 했어요. 어, 달걀을. 아, 지단으로. 할 수 있어. 훌륭해. 훌륭하다. 잘했네. 어? 왜 말아? 뭐 하는 거야? 아무래도 이게 또 평범한 떡국을 하면 재미없으니까 꽃 모양으로 한번 이쁘게 펼쳐서 꽃 같은 우리의 한 해를 보내보자. 어머머. 이게 뭐야. 끔찍한데. 야, 이게 뭐지? 요리 그런 쇼폼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하시는데 막상 제가 하니까 이게 보통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분도 몇 번 찍어서 올린 걸 거야. 그렇겠죠. 아, 약간 계란말이 비주얼 같긴 한데 뭐 맛만 있으면 되지 뭐. 렛츠 고! It's my favorite time of year. 아이고. 김을 굽겠다. 우와. 아, 저렇게 해야 안 흘리겠구나. 진짜 똑똑하다. 엄마가 떡국에는 만두를 꼭 넣어야 된다. 근데 만두 안에 있는 맛이 그 맛이 육즙이 나오니까 그러면 됐고. 응? 와, 그 와중에 또 살림을 하는 거야? 곱다, 난 곱다. 살림은 아니고. 오? 오, 와, 한복. 그런 한복을. 어렸을 때는 이제 할머니 댁 가면은 그걸 꼭 입고 이렇게 절도 하고 이제 세뱃돈도 받고. 아유, 귀여워. 똑같아. 엊그제 찍은 거야, 저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어느 순간부터 이제 크면 한복을 안 입잖아요. 요새 한복 입을 일이 없어. 오늘 이렇게 명절 맞이 떡국도 만들었고 한복을 입고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 한복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제대로 한번 갖춰보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딱. 분위기 나네. 오! 벌써 옮겨? 혼자 먹는 게 아니었네. 뭐야? 이거 표준 쿠키였는데 좀 그래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잉크도 같이 넣으면 되나? 근데 아유 앵기 잉크가 와우. 하나 둘 셋. 초대를 했습니다. 같이 떡국을 먹기 위해서. 아~ 경기로운 소문. 너무 잘했지. 연기 잘해. 어머머.
계속 내 생각만 했잖아요. 두 분 같은 그룹이죠. 아~ 우선은 세정이는 제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번호를 따서 막 친해진 친구고요. 아 진짜? 또 세정이의 되게 친한 친구인 나영 언니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서 셋이 너무 코드도 잘 맞고 성격도 되게 비슷해서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뭔가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세영이도 뭐 예능 같은 걸 많이 나왔잖아요. 저랑 성격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예능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너무 친해지고 싶었는데 제가 또 청아 언니를 알아가지고 청아 언니한테 세정이 번호 좀 알려달라. 우와. 그렇게 친해졌어요. 네.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돼. 텐션이 완전 찐친 텐션이야. 얘 오랜만이다. 안녕, 제이슨이. 수정이 형님은 이제 나온상 나온 적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들 근데 이게 네. 저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어? 그대들 것도 준비되어 저 갈래요. 아, 안 되시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혹시 한이 아, 준비해놨어? 갈래. 오. 야, 예, 예, 예. 지금. 아, 근데 왜 이렇게 신난 거야? 왜 이렇게 신난 거야? 신났네. 내가 더 예뻐할 거야. 갑자기 또 왜 뜨는 거야? 아, 서로 더 예쁜 거 입으려고. 귀엽기는 한데 생각해보니까 같이 사진 찍은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늘 완전 민낯에 다 늘어난 출연이 있고 이쁘게 좀 해서 사진도 남겨보고 하는 마음으로 아,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지. 이것도 치마거든요. 근데 너 되게 귀엽다. 그래? 응. 나. 저런 얘기 깨르르. 너.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입어야 돼? 아,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잘 꾸렸다. 그러게. 지혜야, 우리 입었어.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아이고. 어머, 자기들. 곱다, 고가. 해대기시네요. 이야, 이런 분위기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어떻게 사진 좀 한번 찍어볼까요? 네. 내가 앞에 앉을게. 그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그래, 셀렌스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아, 뭐 또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 해야지, 깨르르. 깨르르 의무적으로 미션. 깨르르 뭐야? 어머머. 자연스럽네. 유행이에요, 요즘에? 떡국 좋아하세요? 어, 네. 네. 떡국을 못 먹었어요, 이번에. 아이고, 아직 나이 못 먹었네. 컵떡국으로 먹었어. 컵떡국, 아이고. 제가 또 한 솥 끓였거든요. 뭐야? 이거 처음이야 지금. 목숨 탄치 못했지만. 고양이 어떠셨길래? 야, 굴이다. 우와. 어유. 오,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 하려고. 야, 고명을 또 갖다 이렇게 민들레가 피었네요 아주. 네. 리액션이 너무 좋네. 올리니까 괜찮다. 괜찮다. 올리니까. 맛있겠다. 김까지 뿌려주니. 구웠답니다. 구웠어? 네. 김을? 네. 홍김. 친구들이 리액션이 좋네. 그러니까. 너 할 맛이 나요. 어머, 세상에 너무 맛있겠다. 리액션이 좋다. 아, 친구가 사진 찍는 거 아주 좋은 리액션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야. 아우. 아유, 사골이면 뭐. 아, 말해 뭐해. 맛있다. 리액션 좋아. 긴장하네. 깊다. 깊다라는 표현을 하다니. 진짜? 다행이다. 맛있는데? 수저 한 번에 칭찬 한 번이. 아, 무조건이지. 아니, 나 사실 너무 TMI인데 어제도 술 먹었는데 속이 좀 쑥 내려간다, 진짜. 진짜? 나 친구가 끓여준 떡국은 처음 먹어봐. 새색시네, 새색시 아주. 그러니까. 잘 먹네. 잘 먹네. 아, 근데 진짜 성공적이었다. 진짜 맛있다. 아, 배부르다. 아, 진짜 여기다. 고맙습니다. 어, 다 먹었네. 그 정확히지. 바로 다음 디저트로 넘어갈까요? 나는 먹을 수 있어. 디저트 궁금하긴 하네. 어, 저것도 신기해. 디저트 배. 아, 그럼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 배불러.
진짜 역대 매번. 다음 제 비정해. 어? 아 계속 보이던 게 그거였어. 뭐야? 뭐야? 이거 표준 쿠키였는데. 너 만들었어? 만들었는데요. 좀 그래요. 에? 뭐야 이게? 뭐야? 안 좋아해요. 그럼 저 글씨도 직접 쓴 거예요? 안에 글씨. 네, 글씨는 아, 직접 글은 썼어요. 직접 쓴 거고. 네. 아 이게 펜으로 돼? 저건 팬케이크처럼 됐는데? 포춘 떡이네. 원래 포춘 쿠키는 이렇게 뜯으면 바삭해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물컹한 게 지금 맞는 거지. 녹진. 녹진. 이게 너만의 쿠키인 거지. 그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미티드 에디션. 오케이 오케이. 혹시 이거 뭐야? 잉크도 같이 먹으면 되는 근데, 거. 근데 아유. 이게 앵기 잉크가. 와우. 저건 먹을 수 있는 잉크. 아니요. 네임펜, 그지? 그냥 네임펜으로. 아 네임펜이에요? 아 네임펜으로? 누가 보면 단팥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 매직 맛이 그냥 딱 나 본데 그냥. 아 블록 심었는데 블로그에서는. 어머 세상 그래도 먹어주네. 맛은 나쁘진 않죠. 핫케이크 같네. 네. 야 멈추지 마. 야 이거. 영혼 없는 핫케이크 같다고 했어. 그래도 글씨라도 제가 선수만은 보니까요. 네. 되게 뭔데? 이건 너가 약속해야 돼. 지호랑 다섯 번 놀러 가. 다 번졌어. 많이 보실게요. 네, 많이 보실게요. 나 이거는 못 본 걸로 할래. 뭔데요? 왜 좋은 것만 써? 당장 헬스장 등록하세요. 못 본 걸로 할래. 일부터 지금 좋은데. 저는 한 살 더 먹은 당신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세요. 이것도 너가 쓴 걸 거 아니야? 응, 내가 다 썼죠. 나름 재밌었죠? 안 해! 저런 리액션이면 진짜 해줄만 나겠다. 우리 다 먹고 소화를 좀 시키자. 네. 릴스가 하나 있거든요. 어? 재밌겠다. 우선 요거. 뭐야 이게? 이게 뭔데? 괜찮죠? 나 근데 이런 거 두 번째 찍어. 진짜? 야 나 처음이야. 나도 릴스 아예 처음이야. 세상에. 너 이런 거 찍어봤어? 그럼요. 아 노래에 맞춰서 행동을 한 거구나. 유행하는 요즘 그런. 다 했네 다 했어. 제가 원래도 보는 건 좋아했는데 제가 해볼 생각은 못하다가 그냥 한번 내가 찍어볼까? 하고 찍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이랑도 찍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찍어봤습니다. 와 신기해. 근데 요즘 친구들은 진짜 이걸 하고 놀아? 우리도 요즘에 많이 해. 그래? 응. 이게 뭐야? 아 이게 트렌드야? 준비되셨어요? 네.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오 무서워. 어 귀엽네.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재밌죠?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하나 둘 셋. 이게 보는 재미에 빠지면 이 하는 재미가 생겨요. 이게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인 것 같아. 그냥 하는 거야, 사실. 아, 상당히 이거 소화된다, 지금. 오, 되게 재밌다. 왜 릴스를 찍는지 알겠다. 릴스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오케이, 이제 해야겠다. 해야겠다. 아, 미안. 아, 미안. 손버릇이 안 되겠네. 생겼어. 야. 오. 좋다. 할리갈리 해볼까? 좀 쉬실래요? 아니, 나가고 싶어. 하자. 할리갈리. 할리갈리. 와, 저거 땀 나는데. 할리갈리 재밌지. 전자랑이 뭔가? 약간 이쪽으로 가야 돼. 원래도 만나면 게임도 많이 하고 얘기하다가 지루해지면 보드게임도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보드게임 카페구만. 저 같은 걸 다섯 개지? 응.
도박 아니에요? 아니 도박이라니요? 보드게임. 이게 애들도 사서 하는 건데. 대박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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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기 없게. 나 반지도 뺄게. 나 반지도 뺄게. 어? 안 빼고 해야지 이거는. 아씨 무서워. 근데 그러면 실수할 때도 맞고 꼴찌 뽑기만 하자. 제일 먼저 카드 사라진 사람 맞게. 이렇게 팔꿈치가 닿아야 돼. 아, 이렇게 어. 귀에 자기 귀에. 삼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오, 오 빨라. 야 반응 속도 역시 빨라. 와 진지하래 진지하래 진지하래. 우와 야. 저 또 승부욕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꼴찌가 두 명한테 맞. 그러자. 진다니까? 모르는 거야니까? 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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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호흡을 한다고? 이거 긴장되지. 시작. 재밌지? 어? 오기 생겨 이거. 아유, 어 깜짝. 어 빨라. 어 빠르다. 어. 아. 야 근데. 빠르네. 와. 근데 이게 뇌가 빨라야 되네. 그러니까. 손도 빨라야 되는데 뇌가 빨라야 돼. 어? 어? 저거. 어. 어. 아유, 깜짝. 우와, 압도적이네. 진짜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하지? 아우 빨라. 야, 왜 이렇게 빨라. 다짜야, 다짜야. 진짜 빠르다. 시끄럽다. 나. 갈게요. 죄송하네. 죄송하네. 저렇게 돼, 치다 보면. 저랑 이제 싸워, 저기서. 실수하면 맞게 되지. 어, 맞다. 맞다. 이걸로 맞는다고? 어, 이걸로. 내가 먼저 까? 진짜 세게 할게요. 이거 제대로 쳐야 돼. 이러면 같이 아프잖아. 아유! 괜찮았어. 선생님이 다를 것 같아. 야, 잠깐만. 아, 세정이. 와, 여기 진짜 근수자지. 얘 소녀 장사 출신이잖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오, 여기 진짜 센데? 야, 잠깐만. 진짜 아파. 와 진짜 세다. 아주 너무 행복해. 아주 너무 행복해. 대박이다. 아 이렇게 해줘야 돼. 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이거 봐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다 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한 대 말고 반대. 아니 왜 이렇게 본격적이야? 반대로 한 대가. 그러니까 이거 어, 한 대로. 아 아기가 들었네. 예 그지. 아기가 붙는다고? 야 큰일 났다. 와, 좋아. 아니야. 손버릇이 안 되건데. 밑에서 뺀 것 같은데. 야, 이거 안 되지, 이거. 홍손이구만. 아, 그럼 돌려서? 어, 아, 들어갔다. 이거 잖아. 이게 잖아.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너무 행복해. 손이 맵네. 와, 손 진짜 맵다. 진짜. 야, 이 친구도 야. 왜 이렇게 쌀보라게 놀아? 괜찮아요. 미안하다. 이거 자국 생겼어. 진짜 찐친이다. 아, 내 찐친이끼리 이렇게. 나 이번에 이길게. 아, 나 이제 진짜 안 봐줄게. 그래, 진짜 이기지. 아, 진짜 안 봐. 나부터지? 응. 미안하다. 아하. 아까 칭찬만 그렇게 하더니. 야! 야! 어, 예! 꼴찌는 확정이 나고 있고요. 하하. 아! 빨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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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몸이 풀고 있어. 언니 보고 있는 것 같아. 어, 어떡해. 아이고. 나영이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나오고 있어. 빨리 맞고 다른 게임 하네. 그러네. 어디 맞을래요? 야! 진짜 무서워. 야! 무서워. 마찰력을 늘리겠다. 그렇지, 그렇지. 아, 잠시만.
주먹이다 주먹. 나영 씨 그냥 발격. 다른 게임 하자고. 뭐 할까요? 언니한테 선택권 없지. 이기고 싶어. 그러면 아 이제 올라왔다 슬슬. 올라와야지. 그렇지. 아니 너무 무작정 맞는 거야. ABC. ABC? 아~ ABC 모르지만 네. 이걸 잘해. 맞아요. ABCD. 맞아. ABCD. 맞아. AAA, AAB, AAC. 똑같은 거 나오면 걸리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나영 씨가 이겨야 이 게임은 끝나요. 모든 게임은. 나영이 못할 것 같아. 나야? 나야? 나영이 못할 것 같아. 이겨라. 아빠 이기자. 어, 한 번만 이겼으면 좋겠다. 나다. AAB. AAB. 됐다. 처음 때려보는구나. 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흥분하면 빛나가. 아, 빛나간단 말이지. 욕심낸단 말이지 또. 너 진짜 빨리 때려. 야, 잘살이다. 착하다. 그러게. 아, 근데 아파. 야, 근데 얘는 손 등도 왜 이렇게 근육이 있냐? 에이 약해. 근데 언니가 진짜 말랐거든요? 어. 뼈밖에 없으니까 너무 아픈 거야. 아, 그런 친구들 있지. 은근 아프다. 아파. 아파. 오늘 피마다 되는 거야. 오늘 속 트리는 거야, 지금. 다들 조심해, 나야. 에이. 아 잠깐만 나야. 아 잠깐만 나야. 잠깐만. 와. 너무 갑자기 시끄러워. 귀여운데. 보상 받네. 보상 받아. 오야 빨리 지금 어머나. 아우야. 찜 맞았어. 너 진짜 피곤해. 야, 지금. 야, 눈물했어. 건강에 좋겠네. 눈물이 보였는데. 지루할 수 없죠. 진짜 바닥 막 굴러다니고, 막 계속 눈물 흘리고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재밌지. 거의 그게 만나면 항상 그러고 있어요. 어휴, 야. 가자. 아우 이제 시원하게 노셨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입고 계신 것들은 저희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락할게. 바이바이. 야 근데 술 한잔 안 하고 보내네. 저 때 다음 날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둘 다 요즘 연극하고 있거든요 둘 다. 아 야 시뻘겋다야 손등이. 어 저거 아파. 어우 쓰려.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한 번 더 놀면 좀 드러눕고 싶진 않아요? 바로 치워야 이게 더 나중에 되면 더 치우기 힘들거든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 또 치우는 맛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요? 한꺼번에 그냥. 뭐야? 또 어디 가나 봐. 어디 가는데? 앉아? 자야지. 그러니까. 바지 안 하다. 설마 조깅하진 않겠지? 쉬는 날을 또 안 일차게 보내야 되니까. 참. 쉬는 날 제일 바쁘거든요. 어디 멀리 가나 봐. 어디 가는 거야? 어? 어? 갑자기? 근처 가는 게 아니네. 우와. 스키장? 뭐죠? 야간 스키 타려고? 아, 옛날에 진짜 많이 갔는데. 야간 스키가 진짜 맛이라고 하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야간 스키 재밌죠. 스노우보드를 타러 스키장을 갔구나 내가. 행복하다. 이번 시즌에 보드를 아주 열심히 타고 있는데 스키장을 짬날 때마다 가서 타러 가고 밤에 가면 뭔가 이 살아있는 청춘 이런 느낌이 좀 나요. 이지 느낌. 어렸을 때 스키장에 가면 자기 차를 끌고 자기 보드 들고 밤에 와가지고 타는 그 언니 오빠들이 전 되게 어른 같았거든요. 아 진짜 부럽지. 근데 제가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청춘이구나.
근데 야간 스키가 하루 풀로 쉬고 가도 힘들거든? 저는 스케줄 끝나고도 그것 때문에 설레서 바로 스키장? 그냥 챙겨가요. 나한테 축구 같은 건가? 난 저게 귀찮아서 안 가겠어요. 안에 저거 좀 장비가 많긴 해요. 바리바리. 저게 막... 너무 설레는 건데. 좀 포인트가 있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래. 뿌듯해요. 3시간 건 하나야. 어? 아, 나 짧고 굵게 빡 타고 오는구나.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 와, 바로 중급으로? 저희 가족들이 어렸을 때 항상 겨울마다 갔었었거든요. 아빠한테 배웠어요, 그들은. 아, 짬이 되네. 네, 와, 그래서 처음부터 있겠네. 네, 어느 정도는 좀 탈 줄 알았는데 이제 수업을 제대로 한 건 전혀 없어요. 꽤 있네. 잘 타세요? 네, 저 처음 타봐요. 아, 진짜? 처음인데 중급. 근데 중급을 갔나고? 중급 올라오시는 거 보면 잘 타시는 거. 아니, 그래도 체급은 좀 그러니까. 어, 몇 살이신데요, 당시? 21살. 21살이요? 네. 친구분들이세요, 다? 네. 트와이스 아세요? 어, 맞아요. 저 응원포까지. 진짜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타세요. 아, 오랜만에 보니까 가고 싶다. 그거 좀 타고 싶긴 하다. 어, 잘 탈 것 같아. 야. 아, 좋겠다. 이야. 절대 뿌듯하잖아, 멈출 때. 멈출 때 진짜 뿌듯해. 와. 아, 바로? 바로 리프트로 가야지. 생각보다 한 번 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그래도 몇 번은 연달아 좀 타야. 오, 저렇게 바로바로. 떡볶이도 안 먹네. 아, 이거 뭐지? 잘 타네. 오. 2024년은 딱 23년 같은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되게 바쁘고 힘들긴 했지만 딱히 후회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24년은 제가 또 이제 한 살을 먹었잖아요. 오늘 떡국을 먹음으로써.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지효로 더 어른이 돼서 밤에 스키장도 자주 다니고 하는 지효로 만나겠다. 가자, 가자. 오, 저 부지런하면 터질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부지런해. 너무 바지런해. 아, 잘 봤습니다.